장수야, 안 돼. 먹어야 돼.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, 밥.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에 삼형제네 집에선 늘 큰 소리가 납니다.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빨리 와서 밥 먹는 거야. 할 수 있어. 지금부터 해, 알았어? 네. 네. 밥 먹기 싫어하는 둘째 수연이 때문인데요. 네.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좀 덜 지칠 텐데 하루에 세 끼 내내 그러니까 실갱이를 아이와 한다는 게 좀 제일 힘들죠. 게다가 두 살 차이 나는 동생은 형을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. 네, 내가 할 거야. 둘 다 일로 와. 일로 와. 동생한테 밀리고 치이다 보니 형제간의 오해도 휘청. 동생이 나보다 더 강해. 이런 느낌을 계속 받다 보면 아이가 앞으로 계속 가면 수연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까 봐. 형아, 과자 좀 주면 안 될까? 어. 고마워.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는 수연이. 밥 자꾸 안 먹는데 이런 거 주면 어떡해. 자꾸 과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이 더 먹고 싶어지지. 수연이 밥 안 먹잖아. 키로수 봐. 과자 먹는 걸 허용하는 아빠. 누구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데요. 안 먹는 아들과 먹이려는 엄마의 밥상 전쟁.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? 경기도 화성 삼형제네 집. 평소 같았으면 시끌벅적했을 집이 오늘은 아주 조용합니다. 아하, 너희들 만화에 아주 푹 빠졌구나. 애교 많은 둘째 수연이와 상호뭉치 셋째 리현이, 그리고 의젓한 첫째 시현이까지 엄마의 든든한 보물이죠. 식사 시간에 맞춰 요리를 서두르는 명희 씨. 빨리 와. 네. 얼른. 밥 안 먹어. 밥 왜 안 먹을까? 조금만 먹어. 어? 다 안 먹어도 돼. 조금만 먹어. 엄마 도와줄게. 왜? 왜 안 먹는 건데? 지금 삐져도 안 먹어. 아니, 왜 삐졌는데? 강수야, 밥 안 먹어? 그럼 뭐 할 건데, 너는? 난 놀고 있을 거야. 수연이와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퇴근한 아빠. 안녕. 아빠! 뭐야? 우와, 짜잔. 과자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? 어, 너희들 먹으러 샀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네 밥 먹고, 밥 먹어야 되는데. 올려놓으려고. 안 돼, 가져와, 가. 아니, 밥 다 먹고. 엄마가 정해놓은 간식 시간을 어기고 마네요. 네. 밥 먹어야 돼. 어? 아니, 너무 크잖아, 이거. 밥 먹기 전에 좀 먹으면 안 돼? 수연이, 너 밥 안 먹어서 안 돼. 네. 눈물 연기에도 꼼짝 안 하는 엄마. 왜 싸워, 이거를 다. 밥 먹자, 그럼? 네. 알겠지? 그래. 빨리 치워, 밥 먹게.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. 수연아, 밥 먹자. 안 먹겠다는 둘째 수연이와는 달리 첫째와 셋째는 폭풍 흡입입니다. 어떻게 하면 좋지? 안 먹어. 둘째 수연이는 밥 생각이 없어 보이죠? 밥 먹으러 와, 빨리. 계속되는 식사 거부에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. 너 일단 배고프다고 하지 마. 알았어? 그럼 엄마 저거 치울 거야. 삼시세끼가 진짜 전쟁이고 저희 아이가 너무 안 먹으니까 막 굶겨도 보고 배고프면 먹을까 봐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안 먹더라고요. 근데 왜 안 먹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도 너무 많이 대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도 되게 궁금해요.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과 걱정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자녀교육의 멘토 이보영 선생님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편식을 많이 하거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각적 예민성이 높아요. 냄새? 그러니까 뭐 후각이 발달했거나 혹은 시각. 그래서 딱 보기에 색깔이 이상해? 모양이 낯설어?
혹은 미가. 조금 짜? 혹은 뭔가 꺼끌해? 딱딱해? 거기에 예민한 아이들이 편식이 대체적으로 심해요. 음식을 안 먹는 거로 평소에 야단을 많이 맞았던 아이에게는 밥 공기가 너무 두려운 게 돼요. 저거를 다 먹어 치워야 된다라는 두려움. 그래서 딱 봐서 양이 많으면 그때부터 식욕이 확 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좀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시는 것도 좋은데요. 밥그릇을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. 큰 그릇에다가 담아주면 밥이 적어 보이거든요. 접시 같은 데다가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스쿱처럼 그냥 딱 한 스쿱만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주면은 아이는 왠지 이게 약간 양이 적어 보여. 그리고 진짜 또 적게 주시고.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는 항상 밥을 남긴 거로 야단을 맞았는데 조금이니까 먹을만 하거든요. 다 먹은 거로 칭찬을 받는 경험을 해주셔야 돼요. 와, 내가 다 먹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다 먹으니까 엄마가 저렇게 막 너무 기뻐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가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. 20분이면 끝날 식사 시간이 수연이 때문에 항상 길어집니다. 오늘도 밥을 다 못 먹이고 상을 치운 엄마. 식사가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. 네.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아이들 씻기는 일은 아빠가 맡는데요. 그런데 둘째와 셋째 몸집이 비슷해 보이네요. 정치만 봐도 셋째가 더 크네요. 동생은 쑥쑥 잘 크고 있는데 형 수현이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 아빠는 신경이 쓰입니다.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수현이. 머리. 에이, 왜 팬티 커요? 알았어요. 팬티도 커요. 아우, 제일 작은 건데도 커요. 빨리 와. 수현아, 얼른. 동생과 몸집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힐 때가 많습니다. 기저귀를 떼고 처음 입기 시작한 팬츠인데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좀 이렇게 낙낙한 그런 게 보였잖아요. 딱 팬티가 딱 이렇게 밀착감이 딱 있지 않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보면 되게 속상해요. 5살 수연이의 몸무게는 11.9kg. 또래에 비해 적게 나가는 편이죠. 그에 비해 22개월 동생은 12kg을 가뿐히 넘기는데요. 수연이가 리연이보다 몸무게 더 안 나가잖아. 수연아, 좀 먹어야 되겠어, 많이. 왜요? 배불러서. 몸무게는 또 너무 적게 나가갖고.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속됐거든요. 내가 악고야. 내가 악고라고. 왜 이렇게 싸워? 민지만 내가 악고야. 내가 악고라고. 내가 악고야. 아빠는 모르겠다. 요즘엔 대놓고 형 수연이를 때리는 동생. 너 어디 내가 악고야.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안쓰러워요 좀. 울기나 하고. 동생한테 맞고 울고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형제들의 전쟁. 결국 아빠가 나섭니다. 아빠 화나게 할 거야. 둘 다 일로 와. 일로 와. 아빠의 호통에 꼼짝 못하는데요. 동생보다 먼저 눈물을 터뜨린 형. 이럴 때마다 형 수연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. 넌 뭐 잘했다고 잘못을 보고 있어. 일로 와. 형이 만만한 동생과 힘으로 상대가 안 되니 서러운 형.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? 안 싸울 거예요. 어?
아직 형아 잘못했어. 일로 와. 형아 잘못했어, 유연이. 형아 잘못했어. 응. 선물 줄 거야. 형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지만 동생이 외면해버리네요. 자기는 분명 형인데? 동생이 나보다 더 힘이 세고,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하고, 동생이 나보다 더 강해. 이런 느낌을 계속 받다 보면 아이가 그게 앞으로 계속 가면 수연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까봐 그런 게 제일 신경 쓰여요. 형제는 매일 같이 지내야 되는데 맨날 맞고 위협적이고 내 거를 뺏고 그럼 당연히 두렵고 화가 나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죠. 막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도적인 공격성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내를 막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막내가 그런 식의 행동을 계속하는 거를 허용하시는 거는 그건 또 아닌 거죠. 거기에 또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죠. 동생한테도, 애기한테도 못하는, 거봐, 엄마가 밥 많이 먹으라 그랬지. 뭐, 이런 것들이 쭈르륵 따라요. 그런 것들이 아이가 이제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다 영향을 미치면서 나는 약한 사람, 나는 동생보다도 못한 사람. 그런 것들이 자존감을 하락시키고, 이제 열등감, 무력감, 우울감,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같은 또래들과 같이 뭐 신체적으로 뛰논다거나 경쟁을 할 때는 많이 위축될 수 있어요.